네, 이번에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김진표 대표, 최지원 연구원과 함께 또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네.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하나둘씩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네,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보자면은 어제 ESM 합헌 결정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국 증시 자체가 조금은 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플러스권에서 결과적으로는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은 고점 부근에서의 횡보 장세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일단 ESM 합헌 결정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모습이겠죠. 일단 독일이라는 걸림돌 자체가 제거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22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유럽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그 차단벽이 하나 제거되는 그런 모습이었지 이거 자체가 큰 호재로서 어떤 작용을 하기에는 그리고 매수세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지금까지의 상승폭이 다소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동시 만기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만기일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금통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FOMC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서의 크게 방향 자체를 전환시킨다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일단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의 큰 호재적 모멘텀이라든가 혹은 약간의 이런 머뭇거린다고 해서 이것이 악재적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재차 큰 가격 하락이 일어나는 그런 범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횡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여전히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장 후반까지, 오늘의 경우에는 일단 장 후반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현재 초반인데도 일단 프로그램 매도상에서는 약 500억가량의 매도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 현물 시장에서의 어떤 받아줄 만한 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도 162억 원의 매수세로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매물 자체를 받아주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게 강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일단 장 후반 2시 이후까지도 한번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한번 점검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방향성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저녁에 있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의 관심은 FOMC에서의 버냉키 의장의 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일단 선 판단은 하지 말고 후반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하지만 여전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형주가 갈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지수를 끌어올려준 주체는 대형주였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횡보 장세에 다시 한번 더 틈바구니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서의 질문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업종군들을 본다면 현재로선 대형주가 여전히 유효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라는 전반적인 수급적 상황을 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의 관심을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본다면 일단 세 개의 섹터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는데 금융, 건설, 그리고 전기전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주사들 그리고 건설업종 이러한 부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업종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금통위에서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도 물론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금융지주사나 건설주 그리고 보험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연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주사 건설 건설주, 보험사 이런 부분 한번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으로 본다면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지주사에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KB금융과 신한지주라는 부분은 약간 큰 덩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동시에 약간의 그런 좀 소액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BS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 이런 지주사들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여전히 지난주 중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에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간 눌림을 받았지만 현재 기세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삼성화재, 현대해상 아직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유효한 패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세개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자면 삼성전자가 많이 좀 끌어올려줌으로써 지수 자체를 경직성을 확보시켜줬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전히 IT 관련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입니다. 크게 보자면
IT 관련주에서도 여러 가지 세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아이폰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으로 해서 중간적인 그 부품 업종군들의 매기는 살아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역설에서도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일단 현재 업종군들의 경우에는 3개 업종군들의 좀 압축을 해서 시장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예. 일단 보유한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계속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 주셨고요. 최지원 연구원은 이제 또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주요 이벤트 가운데 FOMC가 남아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남은 주요 변수가 이제 FOMC의 QE3인데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완화 정책에 대해서 가능성을 둔다라고 한다면 QE3를 바로 실행하는 것 혹은 실행하지 않는 것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QE3를 바로 실행한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의 심리보다는 경기 개선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금융업종이라든지 기계업종, 운송장비업종, 건설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즉 유동성 확대에 대한 수혜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요. 빨강색 차트 흐름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QE1,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양적 완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경기의 지수가 좀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요. QE3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민감 업종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는 QE3를 만약에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과열되었던 투자 심리에 대해서 단기간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 개선에 대해서 지연 시에는 중소형주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미디어 업종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업종, 디스플레이,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경기 개선이 지연 시에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검정색 차트 흐름은 OECD의 경기 선행 지수이고요. 빨간색 차트 흐름은 국내 증시의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도 차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는 오히려 중소형주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9월달에 거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완화 정책의 향방을 여부를 판단하시고 방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경우의 수로 두 가지의 방안을 말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목에 대해서 실적 또는 수급에 대해서 선별하시는 시각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대우 인터내셔널과 LG상사에 대한 종목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멜파스라든지 파트론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종 일관 출발 전략 오늘 김진표 이너비전 대표, 최지원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연구원 두 분이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대응 전략 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